아, 하도 제, 타도 제.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10판 시민법 강의 제1290페이지. 법안자 6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보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일반의 서술, 양가의 계약의 준비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또는 최악상의 과실이라고 한다. 이미 멸실된 가옥에 대하여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그 예이다. 최악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가로의 연역. 최악상의 과실은 독일 보통법에서 차고, 원칙, 불능, 무권들이 청약의 처리 등으로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성립으로 된 경우를 둘러싸고 논의되었다. 이들 경우에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책임이 부정하였으나 1861페이지 예링이 계약상의 과실 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과실자의 실행의 배상을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로 되었다. 그 후 도빈법은 이들 경우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는데 그중 원칙불능의 경우에는 최악상의 과실을 명문화하였다. 이와 같이 도빈법은 원칙불능에 대해서만 최악상의 과실을 규정하였는데 독일의 학설과 판례는 그 경우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최악상의 과실을 인정한다. 한편 2001년 도빈법 중 채권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적인 모습의 최악상의 과실 규정이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개정 전의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535조에서 원칙 불능에 관해서만 최악상의 과실을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3번의 인정 범위. 방금 언급한 바와 같이 민법은 원칙 불능에 관해서만 최악상의 과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악상의 과실을 원시적 불능을 넘어서서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에 관해서 학설은 반가로마자 일반 일반적 인정설과 반가로마자 일반 한정적 인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반가로마자 2번의 한정적 인정설은 우리 민법 독일 민법과 달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내용이 일반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최악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규정을 해결할 수 있고 따라서 명문 규정이 있는 원시적 불능을 제외하고는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일반적 인정설은 최악상의 과실 책임으로는 단지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의 규정과 사용자 책임 규정의 적용상 최악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최악상의 과실은 널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반적 인정설은 계약의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소유권 등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서도 최악상의 1291페이지 과실을 인정하는 것인가에 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져 있다. 최악상의 과실 문제 상수도 있는 경우에 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한정적 인정서를 견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견으로 위의 채무불이행 규정과 불법행위 규정이 일반적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최악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를 모두 체결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사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가 면책 증명을 하여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와 달리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계약의 준비 내지 교섭을 하고 있는 자들은 여러 면에서 계약 당사자와 유사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포괄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도 학설 판례가 사실상의 과실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결국 최악상의 과실은 원시적 불능 외에도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 있어서 교섭 중에 생명, 신체,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똑같이 다루어야 한다. 이와 같이 최악상의 과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규율에 틀린 민법의 개별 규정, 특히 535조를 유추하여 채워야 한다. 이번에 법적 성질, 양가로 1번의 학설, 최악상의 과실 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 맞춰 1번의 계약 책임선,
방가루만 집안의 불법 행위 책임설, 방가루만 자본의 독자적인 법정 책임설로 나뉘어 있다. 계약 책임설은 계약상의 의무는 급부 의무가 전부가 아니고 그 밖에 직상의 부수적 의무도 있고 이러한 의무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이미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악상의 과실 책임은 그러한 신식상의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책임으로 계약 책임으로 이런 구성할 수 있다고 한다. 방가로마자 이번에 불법행위 책임설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주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식상의 의무로 그에 위반하는 데는 불법행위 책임진다고 한다. 독자적인 법정 책임설은 최악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측정인 사이의 것이므로 계약에 유사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으므로 계약외적 책임이라고 하거나 의무의 성질, 배상 책임 등을 볼 때 계약 책임도 불법행위 책임도 아니라고 한다. 그렇지만 독자적인 법적 책임들은 최악상의 과실에 주로 기하는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방거리거나 공통인 사견, 사람들의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사회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그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한 1292페이지 신뢰관계 행위다. 이 신뢰관계는 일반인들 사이의 의무보다 더 큰 주의 의무가 생기는 특별구속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 중에 어느 일방이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최악상의 과실이다. 이와 같이 최악상의 과실은 계약에 유사한 신뢰관계에서의 의무 위반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도 계약에 유사한 책임이라고 해야 한다. 최악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책임과의 구별되나 넓은 의미에서는 계약 책임에 속한다고 한다. 최악상의 과실 책임을 계약 책임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기에 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 결과 보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고 과실 증명을 피해자가 할 필요가 없이 가해자가 반대 증명을 하여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된다. 그에 비하여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면 보조자의 행위에 대하여 면책이 가능하고 과실은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최악상의 과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없게 된다. 3번의 최악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과 효과.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계약상의 과실 책임 성립하고 그 효과가 어떠한가에 관하여 우리의 문헌들은 한결같이 개별적인 경우들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악상의 과실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견지에서 장차 새로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까지 생각한다면 공통적인 요건과 효과를 정리한 뒤에 개별적인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양가로 일본의 요건. 방가로 일본의 계약 체결을 위한 사회적 접촉의 기지. 최악상의 과실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접촉이 시작되는 자들 사이에 문제된다. 그리고 접촉은 그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 개시되었으면 계약의 상위 전이라도 무방하다. 방가로 이번에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이 있을 것. 최악상의 과실은 일정한 주 의무, 즉 기타의 행위 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악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기타의 행위 의무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인 보호 의무, 일정한 사항을 설명해 주어야 할 설명 의무 등이 있다. 방과 3번에 계약의 성립 전에 의무 위반이 있을 것. 최악상의 과실은 계약 전에 신뢰관계 성립 시부터 계약의 성립 시까지 사이에 의무 위반이 있는 것이다.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계약 성립 후에 위반이면 채무불이행으로서의 기타의 행위 의무 위반, 문제로 된다. 1293페이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것. 양가로 이번의 효과. 최악상의 과실 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배상 의무자는 배상 의무를 생기게 한 사정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한다. 즉 그 행위를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이익도 계산될 수 있는 때에는 이익이 한도에서 배상하면 족하다고 한다.
4번의 개별적인 경우들, 양가를 입은 사용 신체 재산권 등이 침해된 경우, 아, 예. 상점에 들어가다가 통로에 놓인 파란 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쌓여있는 물건이 넘어져 다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치약상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행위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치약상의 과실로 다루는 것이 옳다. 양가를 보내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이 유효하지만 치약상의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 중에는 민법이 명문규정으로 구별하는 때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예컨대 고용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계약에서 문의한 사항이 수급인이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경우, 운송계약에서 문의한 열차 시간표를 잘못 알려준 경우가 그렇다. 이 경우에 치약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면 계약이 유효해야 하고, 기타의 행위에 위반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양가 3번의 계약의 불성립, 무효, 취소된 경우, 방금 1번의 제한 능력의 경우, 법률행위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설사 상대방이 능력자라고 믿음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치약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민법의 제한 능력자 보호 취지와 권한이 뗍니다. 그리고 의상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번에 착오의 경우,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 가운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때에만 치약상의 과실이 문제된다. 민법은 착오에 관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착오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치약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해서 학설은 방가로마자 이건 치약상의 과실을 394페이지 인정하자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이건 착오자의 배당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계약불임서를 발급하면서 수급공사의 실제 도급금액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00구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는 이상 높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사견으로 100구조가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한다고 하여 그자의 배당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리고 경과실이 있는 착오자보다는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가 유효하다고 믿은 상대방의 신뢰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가로마자 해설이 타당하다. 착오자에게 배당 책임이 인정되려면 동그라미 1번에 착오를 유효한 취소가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2번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어야 하고, 동그라미 3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그리고 표과로서 착오자는 이 한도에서 신뢰 이익을 배당해야 한다. 방가로 3번의 계약 교섭을 중단한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다가 이를 중단하여 계약이 불성립된 경우에도 체약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는가,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교섭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교섭을 계속하여야 할 의무 또는 체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섭 중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확신을 상대방에게 준 뒤에 상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파기한 경우에는 문제이다. 이에 관해 학설은 치약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 사견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체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을 기대를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하면 당사자의 그 자유는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법적 의미에서 청약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예약을 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한다. 물론 당사자 일방의 행위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별개이다.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인의성실의 원칙에 비춰볼 때 계약자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의 심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있게 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 1295페이지 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 과정과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고, 아직 계약 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보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 교섭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이 좌절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그 침해 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방금 사건의 원칙 불능의 경우 민법은 제435조에서 원칙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상의 과실 책임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근래 일부 견해는 우리 민법이 원칙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라고 하되 부청구권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원칙 불능에 의해서 계약상의 과실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개정전의 도입 민법과 달리 원칙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제535조에서 원칙 불능인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약상의 과실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이론은 입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현행법상 해석 논문으로는 취할 수 없다. 양가로 가해 요건. 체결된 계약이 원칙 불능이어서 그 계약이 무효여야 한다.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민법은 매매의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물건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와 같이 매매의 목적물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다른 기타의 유상계약에 적용한다. 그 결과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에도 원칙 일부 불능이 있는 데에는 제575조 및 580조에 의한 담보 책임만이 발생하고 535조에 의한 계약상의 과실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판례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할 때에 하나여 민법제 574조 572조에 의한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한 변론으로 하고 그 매매 계약이 그 미달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위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양가로 비해 무효인 계약이 유효하다면 그 불허했을 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안다. 1296페이지. 양가로 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악의거나 과실이 있는 데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양가로 나의 효과. 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가 계약이 유효하였다고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즉 이행이익의 한도 내에서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그 신배, 이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신배, 신뢰익을 배당하되 이한, 이행이익 한도이다. 계약 체결상 과실 때문에 10만원짜리 물건이 만약에 10만원짜리 손해를 봤다 그러면 수천만원 배당하는 게 아니라 10만원만 배당하면 된다. 그 얘기죠. 양가로 비유해 박물관을 건립한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박물관을 위탁 관리하면서 통일 전망대와 박물관 입장이 모두 가능한 단일 입장권을 발행하여 입장료를 통합 징수한 다음 박물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박물관 관리 운영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회사의 직입협의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통일 전망대 입장료는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비 명목 입장료로 징수하는 것이지만 박물관의 입장료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의 입장료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통일 전망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입장료를 통합 징수할 목적으로 단일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은 계약 당시부터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이 계약은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을 회사는 계약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각 회사의 민법 제535조 1항에 따라 신뢰 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는 원심 판단이 수긍한 사례. 양가로 위원회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이라면 이 사건 확정 공사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계약 체결에 있어서 과실을 유효로 하는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던 것을 전제로 그 계약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행이 대신하면 전부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조문 팔린 주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이어두고 다음 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